예, 박희술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바쁘셨죠? 네, 좀 주말에 바빴습니다. 주말에 청계광장을 직접 갔다 왔기 때문에. 아, 그래서 뭐 연설하는 장면이 뭐 있었죠? 네, 발언도 하고 왔습니다. 네, 와, 그냥 뭐. 네? 전 너무 투사적인 발언 하지 않았고 굉장히 짧게, 간단하게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창피하다. 이제 퇴진이 아니라 탄핵을 욕구해야 되지 않냐. 이런 퇴진하면 탄핵할 필요 없잖아요. 퇴진 안 할 것 같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되지 않냐. 국민들이 나서서 이런 목소리를 외치고 왔습니다. 네. 청계광장 주말 집회부터 우리 정리해볼까요? 왜냐하면 이게 저는 언론에도 안 나잖아요, 지금. 안 나. 네, 신문고 뉴스에 딱 하나 났더라고요. 안 나고. 현재...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줘야 됩니다. 알려야 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규모였고, 전국에서 어떤 식으로 다 열렸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나온 발언과 민심은 어떤 것인지 우리 박예슬 기자께서 정확하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네. 지금 우선 청계광장에서 열렸던 집회에는 저도 참여했었고요. 네. 우선 먼저 서울의 소리가 현재 전국을 돌면서 백은종 대표께서 이제 주말에 어디 가셨었어요? 집회 동원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충주와 창원에 가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을 누비고 계시네요. 네, 전국을 다 도시면서 이 집회는 사실 동원 집회 이게 아니라 인원수를 모은다기보다는 전국에 탄핵 구속 홍보를 순회하는 집회이신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현재 집회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말에는 충주와 청주를 다녀오셨는데요. 그게 사전에 다 포석이겠죠? 네. 22일 날인가? 아유, 나오는군요. 네, 예. 지금 여기 비디오를 보시는 것처럼 여기 청주 버스터미널 앞인데요. 이것은 25일. 일요일이었죠. 굉장히 그래도 많은 시민분들이 나와주셨습니다. 그러네요. 네, 행진하시는 거 보시면 정대택 회장 같네요. 네, 정대택 회장님도 같이 계십니다. 예. 여기 앞에 이제 초심님 백은종 대표님 계시고요. 여기 많은 시민분들 오셨는데 인상적이었던 건 충주는 인구가 20만 정도 돼서 토요일 날 그리고 거기가 원래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더라고요. 충주요? 네. 근데 이 충주에서 생각보다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여기 참여하셨던 시민분들을 보시고 초심 백은종 대표님께서 굉장히 많이 기운을 얻으시고 또 힘을 얻고 계셨다고 합니다. 이런 전국적인 집회가 22일 날 전국 집중 집회로 이어지는 거죠? 네. 10월 22일 날 이제 전국에서 다 함께 열렸던 집회가 청계광장으로 모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집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영상 보시면 그래요? 네. 네. 청주에서 집회하시고 계시는 모습인데요. 네. 시민분들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 청주 버스터미널 앞에서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 그 노래? 그 요거 아닙니다. 지랄하고 네. 그 노래 제목입니다. 그 노래에 맞춰서 아니, 함께 지랄이고 자빠져라는 게 요게 아니라고. 아, 네. 함께 춤추시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셨더라고요. 즐겁게 집회하자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또 지난 주말 토요일 날에는 이 청주 충주 집회뿐만 아니라 수원에서도 집회가 열렸었고요. 수원이요? 네. 수원에서는 김용민 이사장과 변희재 대표가 함께 집회가 열렸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촛불에서 전국적으로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었습니다. 그 지금 소식 좀 전해주세요. 어디서 어떻게 열렸고 규모는 어땠었고 나온 내용은 어땠는지. 제도 여기 가서 발언을 했었는데요. 아, 거기 어디 가서 했어요? 청계광장에 함께 갔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인상적이었던 제일 교포분을 실제로 만났었는데요. 네. 일주일 휴가를 내시고 일부러 한국의 청계광장 집회에 맞춰서 방문을 해주셨다고 하면서 네. 발언을 이어가 주셨는데 굉장히 일본 내에서 교민분들도 민심이 들끓고 있다. 너무 창피하다.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나가서 말하기가 너무 민망하다라고 이야기 해주시면서 내가 일주일 휴가를 내서 이렇게 촛불 집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서 내가 국민으로서 해외에서 살기가 창피해서 나왔다 라시는 분 계셨습니다. 네, 장 PD님 그 토요일날 집회 장면 있으면 좀 띄워주세요. 네. 인상적이었던 직접 인터뷰하신 거예요? 네, 직접 인터뷰 만나서 했고요. 여기 지금 집회 보시면 이 앞에 쭉 저기 뒤까지 저기 이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잘 찍었네. 이게 제가 연단에 올라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 이 차도화를 원래 빌렸었는데 이 인도까지 꽉 차서 인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기후위기 정의에 대한 집회도 있었어요.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이 총 한 4, 5천명 정도 오셨나요? 5천분은 넘으셨던 것 같아요. 집회 참석하신 분들만. 전에는 안 그랬죠.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네, 지금 지난주 대비에 지금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까 현수막을 보니까 부끄러워 못 살겠다라는 건데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국민들이 자존심이. 이거는 시민분께서 직접 제작해 오신 현수막이었는데요. 바이든 쪽 보내서 어떡하나. 직접 사비로 제작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인상적으로 이거를 들고 계속 끝에서 이 집회 홍보를 해주시면서 이 현수막을 보시고 버스 정류장에 있던 시민분이 네. 함께 행진에 합류하셨습니다. 그렇죠. 자존심을 완전히 국민 자존심을 긁어나 버려갖고 네. 이 바이든 라면도 뭐 나왔다는 얘기를 했구만. 하여튼 네. 하여튼 참 네. 저도 여기서 발언을 했었고 그리고 또 이 네. 집회 맨 끝에서 함께 걸어다니면서 행진을 했었는데 인상적이었던 것은 지나다니시는 시민분들이 이 집회를 보시고 버스를 기다리시다가 합류하시는 분도 계셨고 걸어다니시다가도 합류하시는 분이 계셔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22일 날 집회를 한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야겠네요. 전국에서 다 오실 거 아니에요, 그날은? 네. 그날 토요일입니까? 네, 그날 토요일입니다. 5시에 하는 거죠? 10월 22일, 네. 한 3시간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2시간인데 좀 늘렸어요, 그 시간을 보니까. 아, 이날은 조금 기후 위기 집회도 있었기 때문에 함께 열렸기 때문에 좀 집회가 오래 걸렸던 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거기서 시민 발언대가 이번 집회는 시민 발언대가 중심이었던 것 같은데 주로 시민들이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창피하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무 창피하다. 도대체 이런 나라에 살 수가 없다. 국격을 망치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네네. 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예. 촛불행동에 현재 소속되어 있는 양희삼 목사님이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글쎄, 그랬다면서요? 이 고발에 대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네. 참. 여기 보면 성희상이라는 분이 짜증나게 하지 마라. 더 참.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요. 네.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이 오히려 나오셔서 네. 그동안에 이 외교 참사에 대한 여론이 네. 들끓으면서 네. 더욱더 많은 분들이 합류해주시고 점점 인원이 늘어가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행진하는 데 있어서 이 버스에서 운전하시던 기사분이 저희의 구호에 맞춰서 크락션을 울려주시더라고요. 그 말이요? 네. 와.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차문을 열고 아, 힘내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손을 흔들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지금 진보하고 보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나라에 대한 그렇죠. 문제, 국격에 대한 문제니까요. 네. 아 참 그리고 그 밥보고 하시는 분이 400인분의 그 밥보고를 또 주셨다 그러던 기증하셨다 그러던데요. 네, 경기도에서 장사를 하시던 소상공인 분이신데요. 네. 밥보고 장사를 하시던 분인데 이제. 그 전날 폐업을 하시고 남은 재료 힘들어서. 전체를 다 촛불행동의 관계자분들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께 나눠주고자 네. 직접 전달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줄기에서 좀 먹었어요? 아,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빨리 가서 네. 그걸 했어야지. 이미 갔을 때 다 독이 났어. 독이 났었습니다. 얼마나 맛있었을까? 네. 정성스럽게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그 마음이 정말 따뜻하게 모여서 결국에는 이 촛불이 점점 횃불로 변해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뭡니까? 그 젊은 대학생들도 많이 온 것 같던데요? 네, 젊은 대학생분들도 많이 왔었고요. 이날이 9월 24일 기후정의 행진을 했었기 때문에 네. 3만 5천 명 분들이 행진을 또 광화문 일대에서 하고 계셨어요. 네. 그런데 재밌었던 것은 저희 촛불 집회와 같이 맞물리는 도로에서 함께 바위처럼이라는 노래를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 기후위기 집회도 4만 5천 명? 굉장히 많은 네, 인원이. 3만 5천 명. 3만 5천 명? 네.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참석했네요. 특이했던 점은 이 네네. 집회는 청소년과 그리고 아이들, 초등학생 친구들도 많이 참여했는데요. 미래, 자기 미래에 대한 문제니까. 네. 그래서 이 아이들도 함께 더 나은 지구, 우리가 살 지구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야 한다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외치고 그리고 행진을 또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집회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윤석열 네. 퇴진을 하고 있는 촛불행동의 집회를 보시면서 함께 구호를 또 외쳐주시기도 했고요. 아, 그래요? 네. 연대했네, 그 자리에서? 네. 함께 구호를 외쳐줬고 또 이 기후위기에서 틀었던 바위처럼 노래가 나올 때는 저희도 잠깐 마이크를 끄고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했었습니다. 그 초등학생들도 뭐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자기 미래에 대한 문제니까. 네, 작은 팻말을 들고 폐지 같은 이제 재활용에다가 매직으로 써서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에게 지구는 하나뿐이에요. 동물을 지켜주세요.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석탄 탈게, 지구 뜨거워 할게, 인간 멸종 할게 라는 굉장히 귀여운 아이들이 직접 창작해서 써온 문구들이 예, 예. 인상적이었습니다. 정 PD님, 그 댓글 좀 이따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요? 읽어주시게요? 좀
여태까지 나왔던 글이 있으면, 네. 좀 이따 읽을까요? 네, 정리하시고요. 자, 하여튼 뭐,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주제는 그 정도 정리할까요? 네. 네, 두 번째 주제. 네, 앞으로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네. 여기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데리고 싶은 의견은 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 그래요? 네. 반려견에게 옷을 직접 제작해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옷을 만들어서 입히시고 아 반려견한테? 함께, 네, 얼마나 함께 귀여워. 행진할 아이고. 때 같이 행진하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정말 나들이 하신다는 생각으로 그렇지 네, 함께 행진해주시면 강아지들도 생각보다 좋아합니다. 그거 아니도 알고 나오겠지. 아이 참. 그래서 제가 사실 이날 간식을 준비해 갔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참여했던 강아지들에게 간식을 나눠줬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음 주에 또 나오라고? 네. 그렇군요. 그래서 견주분들 나오시면 혹시 저를 만나게 되신다면 제가 강아지 간식을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우리 강아지들도 함께 참여하는 동물들도 함께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있으니까 시민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동물들도 퇴진하라 그러니 참 얼마나 창피한 일이야 이게 진짜. 네. 어? 강아지들이 정말 열심히 행진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자 우리 장 PD님 준비됐으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 토요일 날 집회에 참여하셨다는 분들 글들이 좀 보여요. 아 그래요? 오. 아 중요한 글이네요. 네. 그래서 인내천님 같은 경우에는 네. 나도 밥버거 먹었어요. 정말. 어 부럽다. 저도 먹고 싶었는데 먹지 못했습니다. 네 빨리 오셨어야 되는데. 아. 네 그리고 레드크로바님 네. 네. 탄핵 갑시다. 무능력 무개념 더 이상 못 봐줍니다. 사과해도 무능력이 능력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네. 박예슬 앵커 탄핵 외쳤다며요? 네, 토요일날. 제가 탄핵을 외쳤습니다. 네, 레드크로바님도 같은 의견이십니다. 자, 정대택TV님 25일 청주 집회는 청주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 6월 항쟁을 떠올리는 집회와 행진이었다. 네. 네. 굉장히 민심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 참여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백화님 댓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분노하는 국민들은 집회에 참여합시다. 네. 아무리 네. 집에 앉아서 분노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매주 토요일 청계광장 5시, 오후 5시 윤석열 퇴진 집회에 참여합시다. 이렇게 독려해 주셨고요. 네. 이경숙님, 이번 주말에는 청계광장에 2천만 명 모입시다. 더 헤쳐놓기 전에 네. 끌어내려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숨막힙니다. 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응원 댓글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봄의 왈츠님. 박근혜 땐 JTBC, 이번엔 MBC가 해낸다. 네, 서울의 소리도 있습니다. 아, 네, 서울의 소리도 함께합니다. 네, 안 그래도 구정님께서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어요. 네. 세계적인 최고 인터넷 방송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는 서울의 소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방송의 앵커는 푸른하늘님, 유홍아 박사님은 국내 언론 앵커 통틀어서 품격 있고 최고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아이고 응원 감사합니다. 네. 전직 대통령님께서 이거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네. 유 교수님 본인 맛으로 산다. 시원시원하다. 네, 오바마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유용한 생활 정치도 한번 좀 읽어주세요. 네 여기 섞여 있습니다. 아 섞여 있어요? 예. MBC 지켜야 돼요. 엘리님. 네. MBC에서 이번에 터트론 녹취록이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그게 풀 기자가 한 거 아니에요. 네. 그게 MBC가 찍은 게 아니라 가면 이제 특파원들이 다 그러니까 수행 기자들이 가면은 카메라가 한 대만 가서 하는데 그걸 다 풀었어 이미 풀 기자니까. 근데 MBC만 그걸 보도한 거예요. 네. 하나만 더 하시겠다고요? 네. 네. 집회 때 있었던 그 지란의 뮤직 비디오를 찍은 것처럼 저기 시민들이 막 춤을 추시고 흥겹게 집회를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네. 저희가 네. 좀 갈무리를 해봤는데 지금 영상을 한번 틀어볼까요? 네. 그러시죠. 예. 네. 예. 서승 사장님 어디 가셨어? 어디 앞으로 나오세요. 시라하고 자빠졌네. 오! 이겼다. 잘했다. 자, 이제 배워봅시다. 시라하고 자빠졌네. 자, 믿겨주세요. 믿어줘. 어머니 집회 좀 다니셨어. 자 배워봅시다. 겨우 0.73% 이겨놓고 마치
자, 초신님도 한번 배워보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네. 이 장면이 인상적인 점은 이 춤을 사실 저희가 가르쳐드린 게 아니고요. 시민분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렇게 시민분들이 벌써 지랄하고 자빠졌네라는 노래가 시민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의 곡이 되었고 신나잖아요. 야. 네, 정말 속이 시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 민심이 들끓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강물님이 서초동 집회에도 100명, 150명 왔다고 그러네요. 아, 네. 서초동에서도 집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저는 이제 청계광장을 먼저 나갔었기 때문에 청계광장 위주로 지금 윤석열 퇴진 그리고 또 김건희 특검에 관한 집회를 먼저 MBC 보겠습니다. 파이팅 최고의 방송이다. 네, 용기 있어요. MBC 데스크하고 기자들이. 네. 어제도 MBC 스트리트에서 김건희에 대한 특집 얘기를 하다가 주가 조작 문제. 네, 지금 계속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도를 해주고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 보시면서 MBC가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언론다운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게 생각합니다. 지금 MBC 사장이가 내년 2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자기네 또 입맛에 맞는 사람을 꽂아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이제 있으면은 MBC가 이제 구성원에 다 들어가니까 좀 괜찮은 사람이 이어서 사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방통위원장을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든 네. 간에. 그렇게 해서 MBC 사장을 또 자기네 정권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아마 MBC가 앞으로 굉장히 참 힘들어질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싸워야죠. 뭐 예. 네. 우리가 도와주고 예, 그래야 될 것 서로 같아요. 연대하는 힘만이 네.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박문진 이사진 수가 지금은 좀 민주진영이 좀 앞서 있는데 만약에 이제 방송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거기서 쫓겨나게 되면은 이게 바뀌어요. 네.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지켜봐야 그 합니다. 박근혜 때 MB 때 MBC 잘 기억나세요? 어떻게 했는지 하, 기자들 저 이상한 데다 보내고 완전히 하, 방송을 완전히 그렇게 했던 건데. 자 장미님 이번 토요일은 집회 가야지. 예. 네,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또 참여해서 인사해 주시면 함께 인사하면서. 네. 저도 함께 연대해서 행진도 하고 네. 우리 집회 나오시면 생각보다 저희 몸이 되게 아팠었는데 오히려 시민분들과 함께 집회에 참여하고 나서 조금 더 힘을 얻었습니다. 힘을 얻었어요? 네. 아. 유용한 교수님도 한번 참여하시죠. 그러면 저도 참여해야죠. 네. 유튜브 틀고 있느라고 조작하느라고 그걸 네. 그렇게 누가나 지키고 있어갖고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펑크나니까 할 때 좀 약간 지난 토요일 날은 약간 좀 그랬어요. 네. 아무래도 이 장비가 모자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날 굉장히 많은 유튜버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진보 유튜버들이 네. 순간적으로 전선이 너무 과부하가 돼서 네. 그리고 그날 기후정의 네. 위기에 관한 집회도 있어서 집회가 맞물리면서 그때 서버가 잠시 느렸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이제 박예술 기자가 유용할 생활등 직접 유튜브 관리 좀 해주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혹시 전국에서 집회하는 부분들이 또 이번 주 토요일에는 개별적으로 하고 그죠? 네. 그다음 10월 22일 날은 다 오는 다 거죠. 다 오는 거죠. 이제 다 함께 연대해서 태극기 촛불이 다 함께 연대하는 진짜 좌우가 통합되는 집회가 열립니다. 10월 22일 토요일에. 아 그래 알겠습니다. 네. 최소한 100만은 모이겠네요. 100만이 모여야죠. 100만이 더 모여야지 이 집회가 이제 알려지고 시민분들이 더 많이 동참해 주시지 아이고,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그러다가 용산으로 가는 겁니까 행진이? 용산 코스 그렇게 안 잡더라고? 다르게 잡더라고? 일부러 사람들이 더 많은 곳을 저희가 다니면서 인원이 많은 곳에서 많은 시민분들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다 가야지. 가서 그냥. 근데 시민들이 많이 사니까 그런 하여튼 보여줘야지. 자, 다음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박예순 기자. 다음 주제는 이제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조문 외교로 해외 순방 갔다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외교부 장관 박진에게 국회 이 새끼들이 통과 안 시켜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것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한 주간. 그거에 대한 댓글이라든가 커뮤니티에서 나왔던 걸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이 발언을 듣고 나서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하냐. 이것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수준이다. 수준을 드디어 들킨 것이다. 이런 댓글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한 아 내가 쪽팔려서 국민을 안 하겠다. 그런 의견이 많았고요. 네. 재밌었던 댓글은 윤석열 수준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사과, 그러니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제 밝혀진 것 뿐이다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리고 재밌었던 것은 김건희 여사가 없었기 때문에 윤석열이 사고 친 게 아닌가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같이 거기 갔어야 되는데 관리 감독이 안 됐기 때문이 아닌가. 관리 감독이었는데. 네. 그 캐나다에 갔을 때는 교민들이 반대하고 호텔 뒷문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는 게 맞아요? 지금 캐나다에 관련된 집회 영상도 저희 서울의 소리에서 이제 곧 업로드 될 예정이고요. 이따가 확인해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캐나다에서 이제 한인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인분께서 그 유지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해 주시죠. 아, 물어봤대요? 유지가 뭐냐고? 아, 아니요. 이제 발언을 하시는데 김건희 여사에게 우리 이제 한인 이 유지하고 그리고 한인 2세대의 유지 그리고 성장을 유지라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의 표정이 정말 미세하게 찍혔는데 눈이 이렇게 떨리는 모습이 찍혔었습니다. 그 양심은 좀 있구나 그래도. 망신스러워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가 이제 그 저 우리 국민대 출신이죠 전용기 네. 의원이 나오시니까요. 한번 얘기 더 들어보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나서 네. 이 대통령실 15시간 만에 내놓은 해명 또한 굉장히 여론이 뜨거웠는데요. 이 김은혜 홍보수석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다. 그리고 이 새끼라는 말이 아니다. 라는 해명을 했는데요. 그 해명에 달린 댓글들이 더 특이했습니다. 전 국민을 드디어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들처럼 만드는구나. 우리나라는 네. 듣기 평가로 듣기에 하나는 제대로 듣는다. 속일 사람을 속여라. 그래요.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그리고 속이는 것은 탄핵 사유다. 탄핵 사유다. 네.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은 탄핵 사유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같은 경우는 그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 그 도청해 놨었잖아요. 근데 네. 그게 이제 발각됐는데 그 아니라고 거짓말했죠. 그래서 하원에서 탄핵을 당했죠. 상원에서 이제 미국은 이제 상원에서 오케이 그게 부결돼갖고 살아남았는데 거짓말은 정치인의 거짓말은 가장 국민에게 불신과 불신과 이제 완전히 그 비난을 받는 중에 하나예요. 여당 일부 의원들도 글을 쓰면서 네. 이번에는 바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이 거짓말이 가장 나쁘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홍준표 대구 시장 또한 이야기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언제 정면 돌파해야지 곤란한 순간을 모면하기에 거짓말을 하면 거짓이 거짓을 낳고 일이 점점 커진다라고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탄핵의 역사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이 아니에요. 처음은 이승만이었어요. 그 임시정부 이제 그 3.1운동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때 초대의 대통령을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을 뽑았는데 그 이승만 초대의 대통령이 그 당시 무장전쟁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전쟁론이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외교로 하자. 그래서 거기서 탄핵됐었더니까요. 그래서 미국으로 간 거예요. 네. 자, 그럼 다음 주제 들어가 볼까요? 다음 주제는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네, BTS 문제네요. 네,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굉장히 치열한 가운데 네. 과연 민심이 진짜 어떤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네. 이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를 가지고 여야에서 네. 굉장히 공방이 치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현재 국방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방탄소년단의 문제를 가지고 왜 정치권에서 이것을 이용하느냐라는 민심이 가장 컸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네, 방탄소년단의 군대에 대한 부분을 여론조사로 이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대체 복무를 하도록 하는 게 맞다. 군대에 가는 게 맞다. 여론이 41.15%가 군대에 가는 게 맞다. 대체 복무하도록 하는 게 맞다가 57.2% 나온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꼭 여론조사 해야 되나요, 근데? 그래서 댓글에 재밌던 건 예. 본인들이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왜 글쎄 말이야. 국회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냐.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 공문부 네. 하겠다고 그랬지. 이런 댓글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의 탄핵도 한번 우리도 여론조사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시켜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아, 국회의원들도? 네.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 자, 저거 띄우시죠. 국회 국방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좀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TS에서 준비 안 됐나요? 네, 이것은 제가 이제 준비했는데요. 네네. 찬성을 하는 분들은 이제 여론조사 결과 60%가 나왔고 반대 여론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조율하면 대체 복무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꽤 있다라고 네. 한 이현승 국민의힘 국방위원장의 의견이었고요. 이거는 그 여론조사고. 네, 그건 여론조사 결과. 국방위원들이 얘기한 발언한 거 있어요. 네.
이제 신원식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는 BTS 병역 반드시 이행해야 네. 좋은 집안에 태어나지 못했고 재주가 없어 군대 다녀온 보통 젊은이들의 상신감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 병역 특례 자체가 없어져야라고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또 안규백 의원은 뭐라 그랬나요? 네, 안규백 의원은 반대하신 입장이었는데요. BTS 병역 특례는 임파서블 불가능하다. 이번 국방위 의뢰 여론조사도 엉망진창으로 실시돼 오히려 국방이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정성호 의원 얘기 좀 들어볼까요? 정성호 네. 의원 얘기도 있던데. 정성호 의원은 국가안보는 최고의 가치이고 병역은 보편적 의무다. 예외를 또 하나 만들기보다는 입대 후 외부활동 여력을 넓히는 규정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아, 배준규 정의당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병역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돼. 이번에 허용해주면 계속 대중예술인 특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아. 국방부와 병무청이 확고한 원칙을 세워 국회와 국민을 설득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하여튼 쭉 알아봤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박예술 기자는 너무 이걸 정치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식의 입장이신 건가요? 문화예술을 지원을 하되 문화예술에 대해서 정치권이 이용하는 행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문화예술인들이 결국 정권의 눈치를 보게 하는 행위고 권력의 눈치를 보게 하는 행동이 아닌가. 박형준 부산시장이 좀 그런 기미가 보여요. 그죠? 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죠? BTS 병역 특례를 대통령실에 공개 건의하겠다 그런가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박형준 부산시장이 결국엔 이 부산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것을 성공식으로 자기의 공으로 세우기 위해서 BTS를 이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런 말 잘 아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예실의 민심, 우리 전원기 의원 와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박예실의 민심 또 못다한 얘기 있으면 좀 더 하시죠,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네. 정치권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을 이용하면서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팬들 또한 그런 의견인데요. 네. BTS가 알아서 할 일이지 국회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맞아요. 아, 예. 박예술 기자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뭐 음악 나오세요. 네. 아침 오늘 저희 장 PD님이 서울의 소리 채팅방을 많이 읽어주셔서 그동안에 네. 유용한 생활 정치가 좀 소외돼서 제가 그쪽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네. 한동훈을 탄핵하라. 또 여기도. 예. 군대도 아파찬스로 미플한 자가, 읽으면 안 되겠다. 이거. 백승무님이 얘기하신 네. 건데요. 다들 보세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정리할까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아, 다음 주 월요일 날 공휴일이네. 아, 네. 다음 주 월요일 공휴일이라서. 왜 이렇게 좋아해요? 아니요, 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청자로 만나는 게 굉장히 좋고요. 아,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특집 방송하니까 거기 게스트로 나오세요. 집에 있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예술 기자의 민심톡 정리하고요. 다음 우리 전영기 의원님 모시고서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 김건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